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오늘은 저희 큰애가 이거를 엎었어요. 그래서 엎고 제가 조금 놔뒀었는데 흙을 넣어서 이게 점점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누렇게 둥둥 뜹니다. 그래서 뽑아서 한번 상태를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한 2년 정도 키웠고요. 이건 옛날에 친한 언니가 선물로 되게 조그만한 선물로 주셨는데 잘 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우. 바짝 잘 자랐네요. 근데 여기가 부러졌나 봐요. 엎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말르면서 이렇게 됐네요. 오우. 이렇게 뜯다가 또 상처 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여기 이렇게. 새순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새순 날 때. 새순 너무 작나요? 오, 새순 어떻게 작게 하나 불기둥, 어우! 제가 이게 병이에요, 이게. 그냥 놔둬야 되는데, 꼭 이렇게 새순 보면 따로 빼가지고 키우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같이 키우고. 여기 보니까 제가 너무 작은 분에 한 2, 3년 키우다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공중 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입장을 조금 제거를 해주고, 뿌리를 다시 받아야 됐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나? 이렇게는 버려버리고 다시 심어서 이렇게 계속 뿌리가 나서 이걸로 심어야 되나요? 이게 공중뿌리가 산세베리아에도 이렇게 공중뿌리가 납니다. 이 공중뿌리를 제거해줘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더 키워볼까요? 모르겠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도 이제 다육이과니까 다육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길이가 너무 이제 목대가 길어진 경우잖아요. 이게 웃자란 그런 경우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길어요. 웃자란 듯이. 그래서 이런 데를 커팅을 해서 잘라주면 좀더잘 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위로 커팅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고 또 이렇게 자르려니까. 자르려니까 또 그러네요. 그냥 심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당황되네요, 갑자기. 막 이렇게, 애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선은 여기가 꼬갱이 새끼가 있잖아요. 두 개나 있어야. 그래서 요렇게만 심어도 충분히 꼬갱이도 나오고, 새 자구가 나올 것 같아요. 산세베리아. 이거 깜찍하게 산세베리아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웃님들한테 선물도 하고 그러고 싶네요. 요거. 꼬갱이 산세베리아는 요거. 어휴, 썩나? 뿌리를 정리를 해서요. 조꾸미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작은 화분에 이렇게 이렇게 심어서 잘 지내나 한번 지켜볼게요. 이건 어떻게 될까? 좀 말라가지고 분리가 될것 같은데 분리가 의외로 잘안 되네요. 오, 됩니다. 분리가 돼서 여기도 이렇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구가 새싹이 나오면서 길러지고 여기대로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자구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도 이쁘게 잘될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이거를 끊어줘야 뿌리가 더잘 나오지 않을까, 수영에 맞춰서. 이거 마구마구 자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잘 자라더라고요. 저기 새끼도 하나 있어요. 요게. 뭐 크게 안 키우고 딱 요만하게 잔잔하게 키우기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합식해줘서 잘 자라나 한번 볼 거예요. 여기 이렇게 심으면 꽉 차게 될것 같아요. 마사를 깔아줬고요.
여기 이 화분은 제가 이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 다육이가 방울방울 자꾸 방울이가 방울방울이라고 방울이가 방울방울이 아니고 다육이가 방울방울 거기 그 유튜브 하신 분 이벤트에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화분 요 크기 화분을 5개를 제가 받아가지고 한 개는 사용했고요. 이렇게 이제 둘, 셋, 네 개가 남았어요. 예쁜 아이들 심어줘야 되는데 여기 요 주황색 화분에 이렇게 딱 심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너무 커요 이거 화분이. 나머지 작은 애들도 여기 다 같이 키워서 자라는 모습 어떻게 자라나 이런 거 보여드리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그리고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감사합니다. 요거는 지금 다른 데 흙인데요. 다육이가 방울방울님도 이제 방울이 흙그 다육이 전용 토 이제 만드신대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을게요. 제가 또 흙 나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도 좀 시켜서 사용해 볼게요. 이제 다육이 흙은 계속해서 쓰는 거니까요. 아무튼 제가 요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받은 것처럼 너무 기쁘고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제가 잘 못해가지고 자꾸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튀어나오네요. 밀어줄게요.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게 난거 자고 원래는 이렇게 작은 아이 이렇게 심어가지고 키워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아직은 겨울에 자꾸 화분 개수 늘리는 게 그래서요. 같이 심어주고 나중에 요 아이가 좀 많이 크면 봄 되고 해서 많이 크면 바꿔주려고요. 뽑아서 선물을 하거나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거 저는 의외로 이 산세베리아를 되게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난 자구 하나 또잘 키운 거 저기 하나 더 있어요. 분명히 네 개였는데? 정리했거든요. 꼬갱이 두개 이렇게 난 거. 이렇게 비었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다육 식물들은 이렇게 꼬집기 해주면 여기 자구 많이 나라고 여기를 좀, 여기 이 부분이요.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자구가 나오는데요. 새순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막 헤집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걸로. 근데 요 산세베리아도 그래도 되는지 뭐 잘못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요것도 다육이처럼 여기 또 헤집어져야 꼬맹이들이 많이 나오는지 꼬물꼬물 혹시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렇고 그냥 꾸덕꾸덕 말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심으니까 얘네가 해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같이 심는 건 좋은데 이거가 아예 해를 못 받으니까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두 개만 심어주고요. 이두 개는 따로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뽑을게요. 해가 전혀 안 들어가지고 여기다 심어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습니다. 그럼 얘를 좀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다시 뽑아야 되나 봐요. 에이. 다시 뽑아서, 흙을 빼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상처가 많이 나가지고 잘못될까봐 또 걱정이네요. 여기를 이렇게 많이 판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 작은 꼬갱이들이, 아가들이 이큰 애들이 입을 이렇게 펼치면서 해를 못 받으니까 이렇게 작게 다시 다른 곳에 심어주려고. 다른 애들은 작은 거에 심어주고. 이게 자꾸 입장이 펴지니까 이게 마사를 올려서 고정해야 될것 같아요. 작은 애들은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려고요. 제가 귀여운 거 좀 취향이라 이런 걸좀 좋아해.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심어주면 금방이네요. 얘가 많이 이쁜가요? 여기 좀 까줘야지 새순이 잘 나올래나?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약간 섞은 부분을 무를까봐. 또 여름 대로 세균 들어갈까봐도 고민되네요. 너무 또 홀딱 깠나? 엉망진창입니다. 보기에는 너무 귀여워요. 지금 제가 두 배, 세 배로 키우는 거 쉽고, 저는 딱요 상태에서 조금만 더 키우고 싶고, 여기 요 아이도 요 상태에서 거의 얼음땡으로 제가 키워요. 그래서 분을 크게 안 쓰고요. 딱 요만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산세베리아 아들이 쏟아가지고 또 오래 키워서 공주 한 2년은 분갈이 안 했었거든요. 여기 요 작은 분에서요. 공중뿌리도 낫고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한번 귀엽게 했어요. 이건 제가 잘 키워보고, 자꾸 이렇게 산세베리아 늘어나니까, 이거 산세베리아 좋아하시는 분께 제가 나중에 나눔하려고요. 아이고.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약간 얘가 2020년에 선물 받은 거네요. 요거는, 원래 요만한 걸 선물 받아서, 아까 요만한 잡으로 제가 이렇게 키운 거예요. 딱 요만하게만 딱 키워요, 저는. 더 크게 안 키워요. 나눔 얘기했었죠? 근데 화분이 뭐 똑같은 걸 여러 개 키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제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소통하고 지내는데요. 다른 분들은 뭐 이제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해가지고 많이 나눔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다 나누고 서로 돕고 응원하고 막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그냥 좋아요. 행복하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식물을 안 키워보신 분, 뭐 소소하지만 이런 게 필요하신 분께 저도 좀 나눔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구독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 다 이제 전부 다잘 키우시는 분들이야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한뭐 언젠간 봄 되면, 지금 또 이게 또 키우기가 겨울이라 들 때도 그렇고, 제가 한 3월이 되면 잘 키워가지고, 요또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도 잘 받아가지고 한 두세 달 뒤에 3월에 한번 요거를 필요하신 분께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산세베리아 분갈이 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